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두 발에 우리 대한민국 안보 한 마디로 속수를 찔렸습니다. 이 사거리에 대해서 당초 각각 430 그리고 690km를 발표했지만 결국 다음날 600km 비행했다고 수정했습니다. 이 뭐 당초 레이더 탐지를 벗어나 파악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쥐소미아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미사일 발사 당시에 이지스함과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는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10시간 반 만에 겨우 열린 NSC에는 대통령께서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보가 마비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한이 핵탄두 12개를 만들 핵물질을 생산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지금 벌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 이후에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향해 오만하고 경멸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중적 행태다, 자멸적 행위다, 평양발 경보를 무시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실상 파급기간 대하듯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김정은과 만난 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섯 가지 구체적 예를 들면서 핵폭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그 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아니면 속은 겁니까?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하지 마라 라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도 침묵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는 겨우 한다는 말이 갈 길이 멀다입니다. 정말 갈 길 먼 문재인 정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9.19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은 없다. 청와대는 여전히 망상적 현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북한은 공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이벤트까지 열어주고 고작 받은 것이 이런 공개 협박문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오히려 북한을 대변해주는 청와대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인질이 인질범과 동화 혹은 동조하는 비합리적 현상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기에 가까운 현실 부정입니다. 지금 구한말 조선의 제형입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열강의 가축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북 안보 실험은 왕따 안보를 자초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에 오히려 러시아 편 들다가 망신당한 이 정권 여전히 제대로 된 항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영공을 침범하고 독도 도발을 또 해와도 사면초가 불임무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동네 북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대한민국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신형 탄도미사일 SLBM 핵무기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불종적 태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북한의 불종적 태도, 위축, 사기, 저하, 그리고 이러한 것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동네 북신세입니다. 이것의 발원지 어디입니까? 바로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구멍난 안보, 국회가 나서서 채우자는 제안을 정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결국 여당은 기어이 안보 몰락의 공범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국회마저 나서지 않으면 우리 안보는 허망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원포인트 안보 국회 열어서 대러, 대중, 대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방이, 정보위, 외통이 열어서 안보에 지금 핫한 현상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여당은 무조건 이 안보 국회에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직무유기 먹통 국회 만들지 말고 안보 정상화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하니까 여당이 지금 또 추경 이야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본회의 열면 추경은 자연스럽게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경 운운하면서 안보 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여당의 진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건드리면 죽는다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건드리면 죽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이미 어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역,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불종해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다음 국가안보위원회 전원평 위원장님.